세일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저는 목요일 라이딩 아침 안양천에 나와 있는데요. 저 앞에 보니까 골드리버 호텔 그리고 한라 원맨 타워 이렇게 가산 디지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. 40년 전에는 구로공단이라고 했었죠. 저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청주에서 이곳에 올랐는데요. 이곳에서 이제 전자, 무선기기, 무선전화기라든가 아니면 그 LMR, 무전기죠. 이러한 기기를 개발하는 연구원으로서 생활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. 그때 당시에는 이 안양천에 흐르는 물의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그 개선되어서 청정지역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마음껏 걸을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그 환경이라든가 삶의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자전거가 네, 건강관리에 참 좋죠? 네. 올해가 연세가 몇이세요? 84시. 아이고야, 대단하시네요. 관절이 있어서 잘 못 걸어요. 이제 자전거 타면 그래도 운동이 되니까. 그래도 관절 같은 경우는 자전거는 문제가 없죠, 타는데? 아,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제 그게 좀 문제지. 타고 다닌 거는 전혀 문제 없죠. 결국 나이 드시면 관절이 이제 퇴행성 때문에 힘든데 이 자전거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네요.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, 앞으로도 장수하시고 건강하세요. 예. 화이팅 하겠습니다. 예, 화이팅! 예, 저희는 오늘 또 변함없이 목요 라이딩 우리 문정식 회장과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셀사 라이딩 멤버님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저희는 곧 스타트합니다. 1750이죠? 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잠깐 들어봐도 돼요? 예예. 한번 들어봐. 본인의 미래의 자전거 아니야. 우와, 진짜 가요. 그러니까 이걸 타고 세일사를 리딩해야 된다고. 저거 뭐 한 200만 원짜리 타고 어떻게 할 거야? 얼마나 탔어요? 타기는 오래됐는데 이 정도 타려면 중고 사. 그쵸. 뭐 처음부터 이걸 사진 않았겠죠, 저도. 그 전에는 저도 입문용으로 타다가 이거 바꾸니까 좋아요.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.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? 우선 뭐 가볍고 부드럽고 자세 좋고 네, 뭐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1700만 원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죠?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아... 근데 사람들은 사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. 타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안 좋은 걸 타보고 이렇게 네. 올라오면은 네. 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게 그렇죠. 되니까. 처음부터 이걸 사면 또 모르니까. 저도 스페셜라이즈들을 한 4년 전에 샀는데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. 안 바꿔요, 애들. 그러면서 치고 따라오진 못해.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.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세일사 멤버 목요 라이딩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또 우리 문 회장님하고 둘이 라이딩을 했는데요. 참 박진감 넘친 그러한 라이딩을 했죠. 그 앞에서 질주하는 그 친구를 따라오면서 참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레벨업을 시키는데 도움이 됐죠. 그렇죠. 항시
달리다 보면 그런 몇 분을 따라가는 그런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업시키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예, 우리가 이제 7월 22일 날 꿈에 그리던 고군산 군도를 가는 걸로 확정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한 그 기대를 좀 말씀해 주시죠. 아, 작년부터 계획한 게 이제 한 달이니까 기대가 됩니다. 우리 저 준비를 해서 평소에 좀 많이 연습하고 해서 7월 22일 많이 가서 재미있는 라이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가 큽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고군산 군도를 가기 위한 체력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우리 멤버님들 좀 나오셔가지고 함께 진라를 좀 하고 고군산 군도 또 앞으로 제주도 숲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 삶에도 역동적이고 활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셀사 멤버님들 모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우리 화이팅 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셀사! 화이팅! 화이팅!